네, 13번 한번 보자면 컨터링 하기 전에 배열 맞추고 세퍼레이팅 하면서 아웃라인이 다 됐다 하지만 제가 아웃라인이 다 돼도 먼저 디스크로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냐? 여기 끝에. 절단 끝층을 한 번 더 넣어줘요. 그게 왜 그래요? 어떤 식으로 넣어주냐? 여기를 한번 긁어가요. 싹 긁으면서. 이게 3플랜의 처음 시작점, 절단 끝에 약간 말려 들어가 있는 포인트를 한번더 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배열을 맞췄다 하더라도 원래 지금 구워져 있는 포슬린이 좀더 컨터가 있어 보여. 살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살이 없어도 살이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이 그첫 번째가 디스크로 한번 끝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 디스크로. 모든 걸다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아웃라인 다 잡아놨지만 디스크로 한 번씩 다 긁어줬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해가 가시죠? 아, 이해. 아무튼 그렇게 되면 컨터가 이렇게 확 살아 보이거든요. 옆에 볼게요. 3번의 컨터가 살이 지금 많지 않아요. 두께를 재보면 많지 않지만 얘를 안에 감아 넣어 버리니까 얘가 후와 뚱뚱해졌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한번할 때, 자, 13번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13번의 모양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디스크로 허리를 제발 뚜렷하게 넣어 주셔가지고 허리를 뚜렷하게 넣으셔서 받침이 굉장히 좁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얘를 못 넣으면 여기 컨택 포인트가 여기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자 통으로 보여요. 통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13번 할때 가장 중요해요. 13번 할때 제가 이렇게 잘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오른쪽 눈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딱이 시야에서 딱 보면 얘가 확 펼쳐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속 밀어버려요. 계속. 그러면 여기를 감싸게 돼요. 3번이.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실 때 왼쪽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얘도. 왼쪽 눈으로 확인하시면 여기 곡선이 확 보이거든요. 잉크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매지알도 그게 문제예요. 매지알도 이 컨택 포인트를 확 살려야 되는데 이게 잘안 사는 것 같아요. 매지알도. 그러기 위해서 이 방향에서 여기 매지알 이쪽을 주로 많이 파요. 제가 지금 딱 샤프로 택시를 했는데 이 안에 그죠? 디스크로 요 안에 매지알 허리를 깊게 넣어주면 여기 컨택이 확 살아버려요. 컨택이 확 살아.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너라인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고 나서 자 이너라인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제가 그림을 살짝 그렸지만 지금 여기 꺼치는 건 지금 이너라인 한게 아니라 디스크로 한 번씩 긁어준 거거든요. 자 요렇게 요 매지알 덩어리. 그죠? 매지알 허리에서 디지털 허리로 살짝 낮아지게 요거 그다음에 요게 주로예요. 요거 그다음 센트럴은 짝짝짝짝 매지알 허리 쪽으로 짝짝짝짝 디지털 허리 쪽으로. 그리고 이 시작은 여기 첨두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꼭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첨두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자, 그 길을 한번 갈게요. 그게 3번 전체 이너라인의 전부예요. 여기를 살짝. 허리 할때 옆구리 치죠. 옆구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툴은 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하면 라인 앵글이 튀어나와요. 그럼 여기 짝짝짝짝 허리로 나가게 허리로 나가게. 아,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그리고 이 스크래치 주면서 뭐 생각해야 될까요?
아, 이 컨터가 지금 3번이라는 거는 디지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디지털 반보가 이렇게 더 길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예요. 정점은 이런 식으로 메지알에 살짝 치우쳐 있어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쪽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점을 이렇게 메지알로 살짝 치우치게 만들어주는 스크래치를 다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터를 확인할 때요 가운데가 제일 튀어나왔던 컨터를 확인할 때이 방향에서 얘를 구부시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향. 그러니까 모양 낼 때는 항상 이너라인은 이렇게 바로 세우고 하고, 컨터 그렇게 높이나 이런 거 보실 때는 이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넣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하고 편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만이에요. 여기 할 때도 여기 많이 쳐줘요. 메지알 허리를 많이 쳐줘야지 3번 모양이 확 살아버려요. 확 사라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받침을 확 당겨주는 거예요. 받침을 확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아가 더 메지알 경사처럼 보이죠? 그러면 3번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